올리마 올리마 어 올리마 올리마 울지마 괜찮아. 이 새끼는 아직 나한테 누구야 지금. 나왔나? 안 나왔죠. 저 큰 것들이 설치품인데 저 작은 것도 안 먹어. 이 스트레스 받기가 어렵거든. 그럼. 야 이거 진짜 너무한가 이거. 지금 저기 저 큰 강아지가 두 개 있고 두 마리 있고 새끼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들을 저 철창에서 자유롭게 바깥에서 놀 수 있도록 지금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벌초로 와가지고 벌초를 지금 못하고 지금 저 강아지 새끼 강아지가 지금 그 큰 강아지들한테 거의 죽음을 당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일단 저 작은 강아지 새끼 두 마리를 밖으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먼저 해주고 나중에 그 큰 강아지들은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게 없어요. 어디 있나 아기? 나와 나와 괜찮아. 자 형이 와서 여기서 그래 구해줄게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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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괜찮아 괜찮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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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구해줄게 너희들 둘이 구해줄게. 큰 강아지들은 나중에 어떤 그 철방을 해가지고 구하고 먼저 작은 강아지 그 두 마리만 먼저 구출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물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쪽에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큰 강아지한테 놀려갖고 숨어 있어요, 지금. 그래, 그래. 저쪽에 지금 강아지가 큰 강아지한테 지금 숨어갖고 먹이 넣는데 지금 숨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예.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 이거는 진짜 어이구 어이구 그래 아저씨가 구해줄게 좀 기다려 너희들 자유스럽게 놀게 해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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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 그래 큰 강아지는 그 차후에 철망 펜스를 칠 때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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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줄게 구해줄게 밖에서 마음대로 놀아. 응? 그래 너희도 구해줄게. 그래 그래. 지금 이 호스로 물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야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물 먹어. 그래, 물 먹어라 물 먹어. 물 먹어 물 먹어. 자 이렇게 강아지들이 아주 열악한 그 철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 작은 강아지부터 구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작은 강아지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시골로 왔는데 철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지금 구출 작전을 쭉 할 겁니다. 네. 아저씨가 구해줄게 기다려. 지금 이 작은 강아지는 이 통 안에 이 통 바로 밑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큰 강아지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나게 짖고 막 물기 때문에 강아지가 지금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린 강아지가. 예. 지금 저 진돗개 같은데 진돗개인데. 자, 이 강아지들을 지금 구출을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아저씨가 너 구해줄게. 여기 지금 철장 밑에 숨어 있어요, 지금. 이 큰 강아지들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요 밑에 숨었어요, 요 밑에.
지금 이 통 밑에 강아지가 숨었어요. 아주 안타깝죠. 예, 저 밑에 밥그릇 밑에 먹이통 밑에요. 강아지가 지금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큰 강아지들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떨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그 넓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아저씨가 도와주러 왔어. 어, 그래, 이 강아지, 이 작은 강아지 두 마리를 일단 밖으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저 지금 통에 들어있죠? 예, 큰 강아지들이 예, 막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벌초로 와가지고 벌초는 못하고 지금 이 강아지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저희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저 작은 강아지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분리를 시키고 또 저 작은 강아지 두 마리는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야, 아저씨가 구해줄 테니까 철망 펜스를 사가지고 너희들 넓은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아저씨가 해줄 테니까 꼭 기다리고 있거라. 너 부산에서 애기 때 이리 왔는데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응? 응? 부산에서 왔는데. 이제 벌초가 아니고 저기에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벌초로 왔다가 지금 벌초를 못하고 우선 이것이 시급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는 길이 앞으로 쭉이고 저기가 지금 강아지 집입니다. 강아지 지금 그쪽 잡혀요. 저 들고 들어가면 아니 그럼 옆으로 좀 들어야 강아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벌초로 왔다가 벌초를 안 하고 지금 강아지 구출 작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강아지 저렇게 놔두고 집에 부산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길을 내죠? 쭉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입로를 진입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들판에 강아지가 방치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를 지금 구출하는 겁니다. 야, 구해줄게. 아저씨야, 구해줄게. 어, 그래. 여기 있는 강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골 어디 들판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자, 너희들 구출해줄게. 그래. 지금 저 어린 강아지가 저 강아지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 큰 개는 그래도 좀 기다려도 되는데 저 작은 강아지들은 지금 저 큰 개 사이에 있으면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오늘 벌초를 하러 왔다가 벌초는 중단하고 우리 저 강아지들 지금 구출을 하려고 합니다.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드리는 작업입니다. 지금 저쪽 입구에서부터 저 여기까지 그 강아지 지금 들판에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잘 나올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벌초보다도 강아지에 대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해주고 벌초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귀가를 해서 다음에 또 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저게. 저 새끼 강아지는 아예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밥통에 들어있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지금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강아지가 지금 그 작은 강아지나 밥통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 강아지를 지금 새끼 강아지를 먼저 새끼 강아지를 먼저 구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진짜 해방이다, 해방. 그래, 해방이다.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오! 저거 큰 거, 저것도 내놔보세요. 예, 내놓으세요. 큰 것도 내세요, 저것도. 저것도. 오, 이거, 이거 올려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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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 형 케어 좀 해주세요, 저리 가서. 데려와. 먹이로 해야지, 먹이로. 예, 그거 치우세요. 예, 지금 그. 아이고! 됐습니다. 예, 지금 작은 강아지 두 마리를 지금 저 철장 안에서 꺼냈고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밖에 지금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차, 예, 두 마리를 분리시켜 버리세요. 예, 그거예요. 예, 지금 강아지 두 마리가 나왔어요. 큰 강아지는 차후에 펜스를 만들면 하겠습니다.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자. 자유로운 세상을 만났다. 그래. 자, 자유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자, 그래, 놀아, 이제. 자유롭게 놀아. 자, 큰 강아지는 나중에 구출하고, 일단 작은 강아지 두 명아리부터 구출을 했습니다. 예. 저렇게 좋아합니다. 아유, 저렇게 좋아합니다. 야, 너무나 행복한가 봅니다. 아유. 야, 저 보세요. 세상에. 세상에 애들이 얼마 좋아합니까, 지금. 이야,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강아지 두 마리가. 자, 이리 와. 먹이로 하세요, 먹이로. 먹이로 유인하면 됩니다. 지금 아이 또 철장이 좀 그리운지. 철장 밖에 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자, 아유, 이, 정말, 어이구. 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야,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나는 지금 농가에서 지금, 어이구, 그 재밌게 놀아라. 어이구, 기분 좋아. 어이구, 기분 좋아. 애들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지금. 애들이 정신없습니다, 지금 밖에 나오니까. 어휴, 애들이 정신없습니다, 지금. 응. 그래. 자. 응, 자, 놀기 놔두세요. 응. 그래, 놀게 놔주세요. 자, 어이구, 지금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그, 농촌 가옥에, 거의 빈집이다시피 한 집에, 이게 갇혀졌고, 또 여기 시골에는 그,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충분하게 그, 밥도 주고, 물도, 생수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 놀아라. 놀아. 이래. 아, 바로 적응을 하네요. 이 아이들은 그 부산에서 온 아이들인데, 예, 지금 그, 굉장하게 지금 해방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 이 아이들이 지금 노는 거 보세요. 야, 저 넓은 데로 한번 가봐. 형님, 저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지금 정신 없어요. 몰라보. 애초에 날이 안 들은 게 지금 가라야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너 따로 들어가라. 이리 와. 어, 나도 보세요. 아, 진짜 이, 그, 그 농민이 혼자 살던 집인데, 지금 강아지 집하고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얘들이 오늘 해방됐습니다. 아마 야외에서 즐겁게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리 와. 살을 가려야 되겠네. 응? 자, 지금. 내 아들이 좋아서 뭐, 어쩔 줄 모르네. 늘 가둬놓고 계셔도 저렇게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를 저렇게 좋아해요. 형, 저 카메라 좀. 카메라. 이렇게 좋아하는데, 야, 너희들 진짜 해방이다, 해방, 너희들. 그래. 그, 애들한테 뿌려줄 수 있는, 그, 저, 비오키를 내가 택배로 보낼 테니까, 한 번씩 싹싹 뿌려주세요. 응? 사람들이 부러운 놈들 들어봐. 그렇지. 응, 놀아봐. 이리 와. 안녕하냐? 야, 너 냄새, 냄새 드세요. 냄새 드세요, 여기. 자, 냄새 드세요, 여기. 자,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어요. 응, 세상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놀아, 이렇게. 그래, 재밌게 놀아. 이렇게 좋아합니다, 지금. 애들이 지금 어디론가 막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세요. 야, 이거 완전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리 잘 노는 애들을. 아유, 진짜. 한번 났잖아요, 진짜. 도끼 얘기 놔두면 되잖아. 쟤들이 무슨. 야, 잘 놀고 있어요. 맘대로 뛰고 가고. 이리 와라! 이리 와! 멀리 뛰어갔어요. 야,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잠깐만. 어디로 갔대? 어디론가 지금 달려갔어요. 이리와, 이리와! 아우!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잘 노는 애들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휴, 이거 좋아서 지금 죽습니다, 지금. 그래. 물도 주고. 그래.
뿅도 싸고 저렇게 자유롭게 지금 놀고 있어요. 이야 진짜 세상에. 이리 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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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지금 우리 애기들이 정말 너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야, 이게 해방이라는 겁니다. 해방과 이 자유. 이야 세상에 저렇게 놀잖아. 어디까지 뛰어가잖아 어디까지 지금. 이리와. 이리와. 또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야 쟤들이 얼마나 저렇게 뛰어놀고 싶었었겠어요. 와 이거 그래 달려라 달려. 와 아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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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너희들은 이 넓은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 돼. 너희들은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 집에서 밥만 먹고 자고. 알았어? 가자 가자. 저 아저씨 따라가. 응. 자. 여기서 밥을 좀 한다 이리 와요 애들이. 집에다가 밥을 주세요 집에다가. 하우스. 아 여기 하우스요? 밖에 하우스? 형 밖에 하우스다 주라고 합니다. 밥 그릇을 좋아하고 밖에 하우스에다. 그래 너들 아무데나 살아라. 이거 좋네 넣고. 여기는 물 안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안 들어가야지 같이 있는 거 싫어지. 하우스에다 줘봐요 하우스에다. 그래 같이 있으려 안 나오니까 저 하우스로 가야 돼. 애들이 얼마나 그 진짜 아유 너희들은 해방이다. 털도 한번 밀어야 되겠네. 그래. 나는 진짜 물도 많이 먹어야 돼. 그래 많이 먹어야 돼요. 먹어 먹어 괜찮아. 이리와. 그래 얘들 절대 묶어놓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물 먹어. 물을 큰 통에다 많이 따야 되겠네. 아까 저 우리 큰 걸 물 못 먹다니까. 예, 못 먹었어요. 아, 물은 저 나온 게 괜찮아. 어디요? 아니요, 아까 그 저 주니까 그 새끼들이 못 먹게가지고 안 먹었다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물 먹어. 물 먹어. 이거 얻어본 집이요. 응, 그, 살 거야. 그, 밥을 놔두면 될 거야, 밥을. 그, 사료를 거기다 좀 넣어놓으면 돼요. 사료를, 그러니까, 저, 하우스에다도 놓고, 여기다 놓고 그러세요.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할까? 예. 고양이한테 물려죽지는 않겠네, 둘이 다니니까.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야. 마음대로 놀아, 너희들. 자, 여기 있어. 응. 그래. 물쳐 가서 먹어. 여기 올라가. 안 들어가려고. 사료, 형, 사료, 못 먹었거든. 야, 이놈들 진짜. 자, 이리 와. 얘들 이름이 뭐예요? 야, 누렁아. 밥 좀 해서 누렁아 그러세요. 누렁이 이리 와. 그렇지. 자, 여기 이제 가세요. 밥 먹으러 가세요. 이리와, 이리와. 자, 집으로 갑니다. 이리와. 밥 먹으러 가자. 이리와. 누렁이, 이리와. 누렁이라고 부르세요, 누렁이. 자, 이리와. 가세요.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럼 지가 먹겠지. 아주 잘했어요. 예, 예, 예. 그래, 그래. 그걸 들고 들어가. 요, 요. 그래, 그걸 넣으면 되겠네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자, 저기서 밥 먹고, 그 자유롭게 놀아, 이제. 옳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밥 먹어. 누렁아. 밥 줄 때마다 이름을 누렁이라고 불러주세요. 누렁이라고. 누렁아, 이리 와.
밥 먹어, 밥. 맘마, 맘마, 맘마. 일단 하나 주세요. 하나 맛을 보여. 너무 좋아하는 지금 우리 이 누렁이 두 마리가. 예. 그러다 그렇게 한시 넣으면 이제 쟤들이 먹네. 그래, 자유롭게 살아, 이제. 응? 와요, 그 햇빛도 이거 보고. 더우면 저 나무 밑에 가서 놀고. 이리 와, 요. 밥 있네요. 이 작은 거는. 들어와. 응. 그래. 자. 간다, 그래, 이제 놀지, 저들이. 야, 절대로, 그냥 풀어놓으세요. 예, 풀어서 밥만 주고. 그럼 이렇게 키우면 되지, 얘들은. 이거 따라가겠다, 보통은. 들어와, 이리와. 애들이 지금 이불인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 키우던 개들인데, 얼마나 그 이불 속에 이렇게 굴르고 싶었으면, 강아지를 이 풀숲에서 지금 이렇게 놀겠어요. 옛날에 그 살았던, 가정집에서 살았던 그 추억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얼른 올라와! 이놈들아, 얼른 와! 아이고, 이놈들 참, 진짜. 예, 빠지면 저 밑에 내가 한대. 또 올라오네? 들어가면 안 돼요. 놀아, 뛰어 놀아, 이제. 야, 차 온다, 차 온다. 이리 와. 이리 와. 차 온다, 차 온다. 어디 가노? 이리 와. 야, 쟤들이 차에서 얼른 와, 이리 와! 저희들이 아마, 도시에서 차를 가진 사람, 부모한테 유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 차 보니까 막 도망가네, 뛰어가네요. 아유, 잘 논다. 아유, 잘 논다. 아유, 신난다. 그래, 막 달리고 이렇게 잘 노는 애들이. 아유, 얘들 이렇게 가둬놨으니, 진짜. 너희들 이 동네에서 이렇게 놀아. 이 동네 막 다니면서 놀아. 응? 동네 처음 보는 거야. 지금. 이 동네를 다 다니면서 놀아. 여 위에도 올라가고. 여 위에도 있네. 무슨 동네가 있네요. 여기 길이 있네요. 응. 자, 오토바이 오니까 또 뛰어가요. 지금. 네, 오토바이 오니까 뛰어가요.
가고 노바이도 뛰고 그런 거 보니까 저기 뭐 차가 있었던 모양이야. 잊어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그 트라우마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거 부모가 차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아까 여기 차가니까 엄청 뛰어가는 거야 얘가. 이리와 이리와 저기, 저기 저들끼리 키우면 얼마 좋아. 세상에 늦게 가느냐 문제지. 차원이가 들어오던데. 세상에 이렇게 자유스러운 애들을 그렇게 철창에 가져놨으니. 아이고 그 주인이 버린 사람도 그렇고 그지. 야, 야, 쩔뚝거리지. 뭐 오랫동안 못 뛰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지? 쩔뚝거리지. 응. 그래. 이제 너희들 여기서 마음대로 놀고 겉에 있으시, 집에 가서 이제 밥만 먹고 물 먹고 맨날 놀아. 이런 데 가서 어? 밥 먹고 놀아. 알았어? 가자. 이 그 부산에서 유기견들인데 누가 그 집 앞에다 놔두고 가가지고 이거 이 집 할머니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이 시골에 데리고 왔는데 이거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아, 이봐라 이거. 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강아지를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장에 가두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동네 잘 봐. 너 응?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래. 응? 이 동네 그 지켜라 이놈들아. 너희들은 오늘부터 해방이야. 알았어? 이 동네 놀아. 밥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물 먹고 어? 또 놀아. 이런 데 가서. 알았지? 가자. 마음껏 놀아. 어. 너희들은 뭐 좁아는 게라서 괜찮을 거야. 큰 게 아니고. 응. 아, 저 꽃들 발리니까 몸도 크다. 지금 이렇게 요 이파리를 먹는다. 이파리 다리. 그걸 먹는 거예요? 혼자. 이게 굉장히 맛있는 거라. 몸에 싹 나올 거야. 호박 열었나 이거? 호박 열지 않은 거 이거 뭐 바로 지켜놓네. 자, 너희들 빨리 뛰어 놀아봐, 한번. 자유스럽게 놀아. 이제 개, 철저하게 들어가지 말고, 알았지? 밥 먹고 이렇게 놀면 되잖아, 이런 데 가서. 왜, 이 개장수가 잡아가기는 뭐 잡아가. 개장수한테 5만원을 줘야 가져간다고 하잖아. 참나. 완전 개값이네, 개값. 자, 이렇게 잘 놀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가니까 너희들 잘 놀아. 마음대로 놀아. 이 동네 막 휘젓고 다니라. 자, 집 알려줘야지. 집 알려줘야지. 집. 자, 너 친구들은 지금 갇혀 있어. 저 안에 있어요. 이래. 네. 뭐 건조장 뭐 이러는데요. 자, 이렇게